이럴 때 시험 때 시험 보고 와서 아빠 나 오늘 90점 맞았다 다 90점 맞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빵점 아빠 근데 수학 애들이 제일 열받는 거야. 그러니까 상위권과 중위권과 하위권이 목표가 달라요. 하위권은 무조건 평균 높이기야. 그러면 그 전략적으로 나는 사회를 목표로 해서 목표를 달성했어. 그죠? 이거 들어왔는데 거기다 확 칼을 찌르는 거야. 근데 수학 애들 좌절 이러면 나이 들수록 철칙이 있어요. 뭐는 다물고 입은 다물고 뭐는 열어야 돼? 지갑을 그럴 때 어? 아 하이파이브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이파이브예요. 하이파이브 치면서 특별 용돈 원따 이렇게 준다.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아이고 근대 수학을 아 근대 수학을 물어보고 싶지만 빗장을 치는 그래야 애가 뭐가 잘 뭐가 성장한다? 자존감이 성장한다. 엄마 아빠가 믿어준다. 끝까지 믿어준다는 그 힘 그게 평생을 하고 우리 집 애들한테 우리 집 애들이 저 별명이에요. 우리 아빠는 파일럿이다. 왜 파일럿일까? 비행기. 비행기. 거기도 맞추셨어? 거기는 어떡하나? 미니 기자로. 방 청소하라 할 때 쓰라고. 우리 애들은 저한테 에이 아빠는 뭐가 아빠는 뭘 잘 치워줘? 비행기를 잘 치워. 심지어 이번에 해수욕장을 갔는데 우리 작은 애가 어릴 때 귀병이 있어가지고 중2염들에서 수영을 못 배웠어요. 근데 바닷가에서 제가 야 수영 그 별거 아니야 개염 치면 개염 이렇게 뽕당뽕 끙끙 개염 막 하니까 한 2m 갔어. 아싸 대박 이제 수영 됐다. 2m 가면 50m도 가는 거야. 아휴 아빠는 또 파일럿 아빠는 파일럿이야. 침소 봉대하라. 아예 작은 성취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셔야 돼. 멋있죠? 별명?